저희 그 스튜디오에 지금 김치 절인 김치가 있고요. 김치 속이 있고요. 수육이 있고요. 그리고 생굴이 있습니다. 지금 딱 김장 김치 그러니까 김장을 담글 때 있는 모든 재료들이 있는데 아 거기 저기 생생하게 정보를 전해 주실 우리 정재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저는 예. 김장을 담그고 있는 네네. 지금 삼모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지금 그 아,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고, 거기 양념질 가져오라고. 아, 보라에 다 나와요. 아, 사람이 아, 없는 네. 거. 아, 예. 네. 사기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일단 스튜디오 안에 네네. 김장 김치가 도착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소리소리 마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장 김치 그 김치 속에다가 축축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네. 넣는 소리부터 이걸 한번 먹는 소리까지 한번 저희가 한번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그러면 지금 네. 재영 어머님한테 부탁드려서 네. 네 제가 지금 한번 배추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조금 크네요. 제가 네. 좀 잘라 배추를 좀 김치를 지금 아주 먹기 좋게끔 한 반을 정도 이렇게 쫙 이렇게 자르는 소리예요. 어우 맛있는 소리다. 어우 너무 맛있는 소리야. 김치가 아주 잘 절여졌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걸 올리실 건가요? 저는 수육을 올리겠습니다. 아, 수육을 먼저 네. 올려야죠. 제가 좀 두툼하게. 네. 네네. 네. 이걸 약간 하나. 그 지금 육젓이죠. 육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젓. 수육 아, 제가 살짝 그 담가서. 네네. 네. 지금 보라로 보니까 풍덩 담근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약간 예. 새우를 살짝 올려서 매콤. 그러니까 아주 그 돼지고기에 그 약간 느끼한 맛을 싹 새우젓이 잡아주죠. 제가 여기에 어떻게 뭐 올릴 거예요? 굴이 아주 좋습니다. 아 굴 굴철이죠 지금. 예. 아주 생굴이 탱글탱글. 저희가 준비한 굴이 네네. 또 작은 걸 안 씁니다. 큰 겁니까? 네. 아, 이미 좋습니다. 알이 크고 윤기가 예. 윤기가 이미 뭐 아주 그 11월의 그 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주 네네. 우유빛에 아주 깨끗한데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예 그런 굴을 제가 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약간의 아 배추 속은 언제 넣습니까? 그 속 있잖아요. 네. 김장 나갈 때 속. 네. 그거 언제 넣습니까? 그 저 속은 잘 안 쓰는 저건 배추국 써야죠. 예? 저 생배추. 아 지금 속이 아 속. 속. 네네네. 지금 속 양념 그거 언제 해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았다 이준아 좀 참아라. 아 그리고 제발 좀. 네네. 아우 좀 빨리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속을 좀 살짝 올려야죠. 보라로 보여. 보인다 보여. 저 빨간 그 양념 정말 네. 맛있겠네요. 살짝. 그래서 된장인가요? 네 살짝 올렸습니다 된장은. 오 맛있겠다. 자 한번. 이준이. 아니, 형 드세요. 형 먼저 드세요. 그래? 예, 예. 와, 진짜 크게 쌌나봐. 와, 고기, 아까 고기 두 점 올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우와. 와. 아, 지금, 아니, 그냥 편하게 그 드시면 돼요. 이야, 진짜 맛있는 소리다. 그냥 계속 씹어주면 안 될까? 이런 이상한 사운드 내지 말고 그냥 와 지금 아삭아삭 소리가 진짜 김장 담글 때 엄마가 한 입 탁 준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아 자 좋습니다. 김기은님이 김치를 갖다 놓고 방송을 하다니 정말 기상천외한 방송입니다. 크크크크 이현성 씨가 또 수육을 잘 삶으셨어야 하는데 걱정해 주셨지만 정말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이따가 다 삶기시면은 재영이 형한테 물어볼게요. 김일량님은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 중인데요. 김치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정숙님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이정부님 핫 수육을 봤다. 맞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한 쌈 싸가지고 정지웅 씨가 드시고 계신데 삼켰어요? 어떻습니까? 이 맛 표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사실. 배추 그럼요. 절인 거에 아삭한 식감 거기에 그 돼지고기 수육 두툼하게 쓴 돼지고기 수육에 지금 제철인 음식 육젓도 지금 제철이죠. 네, 잘 담가놓은 새우젓 해산물 그다음에 이 굴 지금 제철이에요. 정말 이 제철 음식들을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야채랑 함께. 여기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요. 아우, 나 자꾸
아니 그리고 막 지금 우리 김정아 씨가 오오오오오오 침흘러 나왔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유유. 이 우리 2498님이 어, 굴 빼주세요. 저 굴 안 좋아해요. 이게 싸는 그 지금부터 먹어봐야지. 김진희님은 이력이 있기 없기. 오빠들 미워요. 그리고 6601님이 어우, 약을 너무 올리신다. 우리 김진희님, 손가락은 씻고 지금 찢으신 네네네네, 거죠? 네네네. 김치 씻었어요. 짜지겠다. 크크크. 씻었어요? 네네. 우리 김현수님, 다 드시면 연락 주세요. 잠시 안 들어야겠어요. 아, 지금 너무 배고프신 거야. 희중이야. 어, 진짜 사는 거야? 어, 진짜? 어, 진짜. 빨리, 빨리. 어, 형 머리도 단발해가지고 엄마 같아. 엄마! 어, 야, 엄마? 뭐 먹고, 이거 별로. 어. 자, 희준씨, 지금 희준씨가 먹고 있고요. 정말 이거 사실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김치는 하, 엄마의 술인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맛있게 먹는다 우리 희준이. 이야. 이수진씨가 이거 했어요? 예, 이수진씨가 슬프다. 진짜. 진짜 슬픈 방송이다. 눈물 나려고 해. 어, 어떡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자,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은 게, 네. 오늘 제가 향수를 깜빡하고 안 뿌리고 왔어요. 네네. 이제 지금 먹으면서 형이 한 쌈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그새 제 바지에, 너무 향기로운 새우젓이 다 이렇게 묻었는데, 예. 네. 어땠어요? 어, 굉장히 향기야. 응?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진짜 여기서 김장을 그 어머님이 담아서. 담고 있고 형님 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한입 먹은 느낌이야. 진짜 어우 너무 맛있어요. 4098님 죽을 것 같아요. 구해줘요. 배고파요. 안동현 씨가 이게 TV야 라디오야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갔다 들으면서 왔는데 유미 씨가 거기 혹시 차에 냄새 안 나요? 아까 희준 씨랑 재영 오빠가 보쌈 먹었는데 예 김윤서 씨 쫑디 거기 김치 냄새 좀 풍길 텐데 수육이랑 좀 남겨놓고 갔나요? 출체 쾅 하셨는데요. 예 여기 있어요 지금 수육이랑 예 뭐 배추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오랜만에 좀 댄디하게 입고 왔는데 스튜디오에 들어왔더니 김치 냄새가 팍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소지섭 신민아 씨를 보고 왔습니다. 예, 오늘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있어서 거길 가서 굉장히 소지섭 신민아 씨를 보면서 와,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막 이러다가 왔는데 김치가 예, 어마어마하게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